이렇게 작년에 기념식을 했었고요. 이 내용을 24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병원의 분들은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의료정보 수준을 갖춘 최고의 디지털병원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시니 부럽습니다. 교육부, 정보원에 비정기적인 보안 정보가 감사를 받고 있어서 인력과 자원이 이렇게 여유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병원에서 보안에 대한 적극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돈을 쓰면 쓸수록, 강조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에 대한 투자에 관련해서는 반대한 반면에 보안에 대해서 인식한 이유가 바로 돈 쓰면서 불편해지는, 혼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의 정보보안 케이야 인증 기준을 정리한 것과 이를 통합할 얘기하는 각각의 인증 기준을 매핑한 매핑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탠다드 프로세스는 정보보고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유지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로 첫 번째 이제 빌드 ISMS는 정보보고 관리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규모와 성형성과 맞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 애니얼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연간 표준 프로세스로 이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신사를 몇 가지 잠깐 반짝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고 수준을 유지하고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연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로세스의 마지막 리스크 어세스먼트 메토드로지는 PDCA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인 위험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에비던스 매니지먼트는 증적 관리로 대부분의 인증에서 중요한 생각하는 것이 요구하는 활동 구성하기 위해서 3단계의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작년 세미나에 이어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조치는 작년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신속된 부인에 대한 돌파에 대한 내용으로 신경이 발생하고 입기실 때마다 사장님도 신청을 감소를 하고 볼륨타임을 사면 됩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신경전단에 배웁니다. 우선 이제 10분 이내에 많은 조치가 필요한데 신경이 발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경이 발생 이전에 인지하고 신경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호텔이 필요한 환자들은 6시간 또는 8시간 전에 동부신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타사인이 없어지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팀에 알려주는 그런 동기통으로 인해서 위험에 부자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요소 본명을 이 장소를 지나가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적을 하고 편협하게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데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는 게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시거나 참고 자료를 추출하고 호텔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된다고 하면 환자의 참여가 정말 쉽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술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improved EMR, 즉 좀 더 향상되거나 또는 인터랙티브 되어 있는 EMR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EMR을 쓰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죠. 그분 생활비트 뭐 특정 근무를 위한 표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EM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HIS를 만들고 EMR을 만드는 밴더들은 의사나 또 간호사를 위해서 특히 이제 의사를 위해서 의사만을 위한 의사에 의한 EMR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편의성만 계속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됐죠. 뭐 언제쯤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텔레메디슨의 말을 들으면 국내에도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거 보면 이그지엄 루멘 테러블릿이 무슨 말인지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이그지엄 루멘 하면 우리 검사실 가면 이 검사에 대한 설명들을 제대로 해주나요? 안 해주죠.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내일 엑스레이 검사, CT, MRI 검사에 있는데 간호사가 특히 이제 삼성종합병원 예를 들면 간호사가 병동에 있는 환자한테 자 검사 받고 갈 건데요. 가서 뭐뭐뭐 검사 안 하실 거예요. 가서 뭐뭐뭐 하세요 하고 동영상을 태블릿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듣고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검사실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AI나 모바일 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에 우리 이 오늘 설명의 세미나 마지막 주제라고인 패션드 포탈이 한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이 사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생활 위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9명이 얘기를 해요. 한 명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만들어 봐 라는 의견이고요. 대부분 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환자의 진짜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죠. 실제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게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근거예요.